중3 7과 수업. 자, 그래서 우리가 7과의 주요한 대화 내용이 이해를 확인하는 게 이해 확인하고 써 있는데 핵심 내용이 Do you mean 이겁니다. Do you mean that 이런 식으로 해서 Do you mean 그 명사가 온다는 얘긴데 뭐 Do you mean that 하고 명사절을 쓸수 있고 완벽한 문장이 와서 Do you mean that we should not judge others 다른 사람들을 뭐 판단해서는 안 된다 by their looks 그들의 겉모습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니 이런 식으로 이게 이해 확인하기라고 했습니다. 그 외에 다른 표현들은 뭐 What do you mean by that expression 뭔가 What do you mean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니 그러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정확하게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함으로써 뭐 상대방이 무슨 말을 했어요. 뭐 Early bird catches the worm 뭐 이런 식으로 뭐 일찍 일어난 새가 뭐 벌레를 잡는다. 뭐 그게 무슨 얘기냐? 뭐 부지런해져야 된다는 얘기니?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는 거. 뭐그 외에도 does it mean 해서 뭐 do you mean 할 수도 있고요. does it mean 할 수도 있다 그랬어요. it은 상대방이 한말 대신 왔다 했습니다. 네가 한말 그것 it does it mean you should get up early. 네가 일찍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니? 뭐 do you mean 쓸 수도 있고요. Do you mean you should get up early? Does it mean you should get up early? 그 다음에 뭐 Do you mean 뒤에 계속해서 대절이 주로 오네요. Do you mean 또는 Does it mean 얘도 거꾸로 Does it mean shoes are on sale?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라는 거 했습니다. 그 외에도 어휘로는 뭐 exactly 뭐 정확하게 뭐 이런 뭐 어휘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원 표현하기가 대화 파트에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이과의 문법인 가정법으로 넘어가는 문법이라고 했습니다. I wish 가정법 과거라고 했어요. I wish 가정법 과거는 현재 불가능한 걸 바랄 때 또는 미래에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거. 뭐 내가 겨울이 싫다 그러면 I wish it were 뭐나 봄이 좋다 그러면 I wish it were spring now 이런 식으로 I wish that it were it was 아니에요 선생님 it were 라니까 그래서 I wish 뒤에 이렇게 조동사의 과거형이 오거나 또는 동사의 과거형 비동사의 과거형 같은 걸 넣어서 불가능한 걸 바랄 때 표현한다 했습니다. I wish I were, I was가 아니라 했죠. I wish I were good at English. 영어를 잘 못하는데, 현재 못하는데,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같은 표현이 I'm sorry, I'm not good at English. 나는 유감이다. 미안하다가 아니라 했어요. I'm sorry가 미안하다고 할 때도 쓰이지만, I regret. regret이라는 동사도 있다 했죠. I regret. That I'm not good at English라든지 I'm sorry that I'm not good at English를 I wish I were good at English로 똑같이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네, 그다음 could라는 조동사 과거형 보이죠? I wish you could have come here. 그다음에 이제 I wish 가정법 과거도 있고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아닌 걸 과거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과거에 그랬더라면 어땠을까라고 얘기하는 그런 표현이라 했습니다. 이거는 could have PP가 보이죠? could have PP. 여기는 동사의 과거형이니까 이건 I wish 가정법 과거고 이거는 조동사 have PP가 있으니까 이거는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여기에 못 왔어요 과거에 못 왔는데 과거에 우리랑 같이 여기 있었으면 어땠을까 올수 있었으면 어땠을까 라는 표현이고 그래서 여기는 위에는 I wish 가정부 과거일 때는 여기도 현재 시제인데 not이 들어가는 거죠 여기 not이 없으니까 근데 여기는 could have pp니까 여기는 현재 시제인데 여기는 과거 시제로 돼 있죠 I'm sorry that you couldn't come couldn't have come이 아니고요. 그냥 couldn't 뒤에 동사 원형 써서 과거에 올수 없어서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좀 그렇네, 후회되네, 안 됐네, 뭐 이런 얘기 한때 쓴다. 오케이. 그 외에도 뭐 it would be better 가주었습니다. 좋을 텐데 would plus pp if 그러니까 주절이 would 조동사 과거형 동사 원형 그다음에 if 과거니까 이건 전체적으로 I wish 가정법이 아니고 이거는 전체적으로 그냥 가정법 과거입니다. 가정법 과거로서 내가 현재 하와이에 있다면 더 좋을 텐데 but I'm not in Hawaii 현재 없다라고 가정법 과거니까 현재 not이 여기 not이 없으니까 여긴 not이 들어가고 현재 시제 되고 여긴 과거 시제 된다
그 다음에 이제 I wish하고 I hope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I wish는 가능성이 매우 적은 것을 바랄 때 하지만 태도가 I wish는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는 걸 얘기할 때 하지만 I hope는 일어날 수도 있는 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쓴다. I hope it will clear라든지 I hope it will clear라든지 will, 그러니까 would가 아닙니다. would가 아니고 will이나 현재 미래 시제나 현재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걸 바라기 때문에 현재 시제라든지 미래 시제 이렇게 써서 I hope를 표현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대화 파트에 나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 빈칸부터 쭉 채워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 너는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거니? 이런 게 Listen and Speak 1에 쭉 나올 거고요. 너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이런 얘기 하는 거 맞냐?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Listen and Speak 2에서는 불가능한 바람에 대해서 바람 표현하겠죠. 뭐 했으면 좋을 텐데 아이고 안 그렇네 이런 것들. 이거는 진의 파악이라고 할까요? 진짜 하고 싶은 말을 확인받는 그런 표현입니다. 먼저 첫 번째 대화에 걸과 보이가 좀 길게 대화하네요. 걸이 먼저 얘기합니다. 뭐라 그래요? You look tired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피곤해 보인다 이랬네요. 그랬더니 보이가 뭐랬대요? I got up very early. 내가 엄청 일찍 일어났대죠. 그 다음에 to 부정사의 의도를 나타내는 부사정법이죠. 뭐 때문에? To study for the exam. 시험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일찍 일어났어. 오케이. 그랬더니 여기 들어간 말은 뭐 잘했다 라는 표현. You did well 할까요? 뭐 잘했어? 뭐 되게 많은데 이런 거 뭐하러 빈칸에 했지? 뭐 잘했다? You did well. 뭐 이런 거 하면 되겠고 good job, that's a good job 할까요? That's a good job. 칸이 안 맞네. 뭐 어쨌든 뭐 표현 가능한 게 너무 많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The early bird catches the worm 이라는 속담이죠. 속담. 속담을 영어로 뭐라고 한다? saying이라고 한다는 것도 saying의 한 종류입니다. saying의 한 종류 또는 maxim의 한 종류죠. 오케이, 이런 말들 있죠. So, the early bird catches the worm 같은 말을 뭐라고 한다? saying이나 maxim이라고 합니다. 다 아는 모양이지? 됐습니까? 이런 걸 saying, maxim이라고 합니다. 이 과에는 다양한 saying들이 나올 거예요. the early bird catches the worm. 그래서 일찍 일어나는 새가 catches the worm, 벌레를 잡지 라고 얘기했는데 이 말을 이제 보이가 잘 못 알아들으니까 No, the, 아 알아들었네요. 알아듣고는 No, the early bird gets tired. get 뒤에 어떤 시 나왔으니까 이거는 뭐 이런 느낌이죠. gets tired quickly. 빠르게 피곤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빨리 피곤해져.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피곤하다란 얘기죠. 여자애가 남자애 보고 피곤해 보이는구나. 오늘 아침에 평상시랑 다르게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했더니 일찍 일어나 시험 공부하느라고 to study for the exam 하려고 일찍 일어났어. 어, 잘했는데 뭐 그래 부지런한 새 일찍 일어난 새가 잡지 그랬더니 아니야 나 지금 피곤해. 그랬더니 이제 거리 이제 이 표현이 중요 표현이죠. Do you mean that이죠. Do you mean that? Do you mean that? You don't like get up early? 네가 일찍 일어나는 걸 싫어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니? 그래서 그것이 내가 정확하게 하고 싶은 말이야 라는 말은 yes, that's 칸수가 이러니까 exactly what I'm saying 뭐 이런 거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that's exactly what I'm saying 뭐 이런 것들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뭐 이거 말고도 다른 표현도 가능할 거고요. 좀 이따가 뭐 정확하게 뭐가 있는지는 클래스 카드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내용은 누가 일찍 일어났다? 거리다 보이다 보이가 일찍 일어났다. 그래서 어때 보인다? 거리 보기에 피곤해 보인다 아침에. 근데 일찍 일어나는 이유가 뭐 때문에? To study for the exam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여자애가 어떤 또 saying을 하나 얘기했습니다. The early bird gets the worm 했더니 아니야 the early bird gets tired quickly. 일찍 일어나서 피곤해져. 그러니까 이제 확인 받는 겁니다. 진이 진짜 하고 싶은 말 파악하기.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는 새가 빨리 피곤해져. 그러니까 싫어한다 라는 뜻이니 그랬더니 그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시험 공부하려고 일찍 일어났는데 지금 피곤해서 못 살겠다. 일찍 일어나는 거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7과 대화 파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너 오늘 아침 피곤해 보인다. look 뒤에 거리 얘기하죠. 그래서 you look tired. 오늘 아침에가 뭐죠? 통째로 this morning이죠. one
You look tired this morning. 누구 어떤 중학교 1학년 때 다 했던 거고요. 그랬더니 남자애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일찍 일어났는데 뭐 때문에 일찍 일어났다. 뭐 때문에 일찍 일어났습니까? 뭐 때문에? 시험 공부를 하기 위하여 라는 표현이 뒤에 붙어 있죠.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 일어났다. 보이가 얘기를 아이가 뭐 했다? 아이가 갈업했죠. Very early하게. 뭐 때문에? To study for the exam 하기 위해서. I got up very early to study for the exam. 오케이. 그래서 이 녀석은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중에서 그 중에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여러 가지 용법이 있죠. 부사적 용법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의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 경우에만 할 수 있는 게 여기다가 in or나 so as를 쓸 수 있다는 건 다 알고 있죠. Why did you get up very early? 라는 질문에 대한 why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왜 일찍 일어났어? 이게 때문에 부사적 용법이고요. 그 중에 일찍 일어난 의도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 오케이. 그랬더니 이제 뭐 잘했다라는 표현. 아까 빈칸 뭐가 들어있을까? 오케이. Good for you 했군요. Good for you. 잘했다. Good for you. 너 잘했어. 라는 표현입니다. Good for you. 상대방을 칭찬할 때 쓸 수 있는 다양한 표현 중에 good for you고요. 이제 saying, maxim 하나 얘기하죠. 누가? The early bird가 안만 길어봤자 it이니까 catches, 3에 does 들어갔고요. 또 worm 이런 표현이죠. Good for you. The early bird catches the worm. 오케이. 그랬더니 이제 보이의 대답이 뭡니까? 아니야. 일찍 일어난 새가 어찌 어떤 상태가 된다? 빠르게 피곤해진다. get 뒤에 어떤이 써서 그 표현하고 있죠. no, 보이가 이게 no. 누가? the early bird가 뭐한다? get tired 한다. quick이에요? quickly에요? get를 꾸며줘야 되니까 부사 형태인 quickly가 와야 되겠죠. 어찌 금세 quickly하게 get tired 해진다. no, the early bird gets tired quickly. 오케이. 그래서 일찍 일어난 새가 금세 피곤해진다라는 거 이제 거리 이과의 주요 표현을 사용하죠. 너는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거니가 뭐예요? 오케이. 거리 이야기를 do you mean이죠. do you mean that 생략하고 you don't like죠. you don't like to get up early 말이죠. do you mean you don't like to get up early? 그랬더니 자 그 다음에 상대방이 저 어떤 진위를 확인했는데 그 말이 정확하게 맞다 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다양한 표현 중에 보이가 얘기를 yes that's exactly what I mean what I mean 썼네요. that's exactly what I mean 그게 정확하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that's exactly what I mean 통째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정확하게 했을 때 That's exactly what I mean 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라는 거. 오케이. 그래서 뭐 good for you 너 잘했어 good for you 였고요. 그 다음에 That's exactly what I mean 정확하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그거야 라는 표현. 그래서 이 what에 대해서 우리가 좀 문법적으로 앞에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what은 우리가 제일 먼저 배운 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 배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여기서는 의문사가 아니고 관계사로 사용됐으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다? what 대신 쓸 수 있는 게 that's exactly the thing 이죠 the thing that 또는 which 이죠 오케이 안녕하세요. That's exactly the thing that I mean. 이런 식으로. That's exactly the thing which I mean.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른 관계 대명사와 다른 점은 얘가 명사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 일반적인 관계사는 형용사 역할하지만 관계 대명사 one만 명사의 자리에 That's exactly it. 그게 정확하게 그거야. 자체로서 명사가 앞에 선행사 없이도 명사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게 관계대명사 완만의 독특한 점이었습니다. 오케이 이런 표현들 어떻게 되어 있나. 그래서 뭐 제가 드렸죠? 심화학습? 오케이 그래서 보겠습니다. 걸과 보이를 그래서 너가 오늘 피곤해 보인다? You look tired죠. You look tired this morning. 그랬더니 자기가 과거에 했던 행동이니까 당연히 I got up very early죠. 늦게 일어난 거 아니죠. 내가 엄청 늦게 일어났어. I got up very late. I got up very early.
그 다음에 시험 공부를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의도를 나타내는 to 부정사, 다른 형태들은 불가능할 거고요. To study, for the exam, for the exam. 시험 준비를 하기 위하여, to study for the exam 하기 위하여, in order to study for the exam 하기 위하여, got up very early. 잘했구나. Good for you. The early bird가 뭐한다? Catches 3인칭 단수형 the worm, 벌레를 잡는구나. No, the early bird가 뭐한다? Gets tired quickly고요. Get 뒤에 어떤 시? Becomes tired, turns tired, grows tired. 전부 다 가능하죠. 전부 다 이런 느낌 줄 수 있는 거. Becomes tired, gets tired, turns tired, grows tired quickly. 빠르게 피곤해진다. Get 뒤에 어떤 시 하면 점점 변해가는 상태를 표현할 때 쓸 수 있는데, get 대신 쓸 수 있는 게 이런 동사들이 있다. 그래서 너는 일찍 일어나는 거 싫어한다는 얘기 하고 싶은 거니? 이과의 주요 표현 do you mean이죠. do you mean 해도 되고, 다른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does it mean도 가능하다 했습니다. does it mean 완벽한 문장 잡아오는 that you don't like getting up early도 되고 to get up early. like는 like처럼 to 부정사의 명사정법과 동명사를 의미 변화 없이 모두 목적으로 가질 수 있죠. do you mean that you don't like getting up early? 본문에는 you don't like to get up early 되어있지만 getting up도 가능하다라는 거. like의 목적으로선 두 가지 형태가 의미 변화 없이 가능하다. want처럼도 아니고 enjoy처럼도 아니고 try처럼도 아니다. 그래서 yes, that's exactly what I mean. 그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정확하게라는 부사 형태가 와야지 정확한이라는 형용사형이 올 자리가 아니고요. 만약에 뭐 that을 쓰고 싶다면, that이나 which를 쓰고 싶다면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된다? the thing이 있는 경우에는 the thing that which I mean 이것은 가능하다. the thing이 있는 경우에 the thing that I mean, that's exactly the thing that I mean. 그게 정확하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그리고 that은 뭐 대신 왔다? 뭐 여기를 쭉 바꿨으면 되겠죠. I don't like getting up early 대신 왔죠. I don't like to get up early. 내가 일찍 일어난다는 걸 싫어한다는 게 바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인데 그 말을 어떻게 했다? The early bird gets tired quickly. 금세 피곤해진다라는 말을 함으로써 내가 아침이 보이가 아침에 남자아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걸 싫어한다는 표현을 하였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너는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거니가 들어있는 두 번째, 너는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거니가 들어있는 두 번째 대화. 마찬가지 걸과 보이,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서로 대화합니다. I have to sing. 내가 의무를 얘기하고 있는 표현이죠. sing 해야만 한다. where? at the school English pop song contest에서. 학교 영어 노래하기 대회에서. 뭐 contest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였습니까? competition이었죠. c-o-m-p-e-t-i-t-i-o-n. compete 경쟁하다. competition 경연대회. Song competition. I have to sing at the school's English pop song competition contest. Wow. Wow. 해놓고 뭐 이거 뭐 여러분들이 뭐 이 표현을 몰랐을 때는 good luck to you 뭐 이런 거죠. Good luck to you. 뭐 I wish you good luck 이런 것들이라든지 I wish you good luck 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 행운을 빈다라는 표현이 뭡니까? Wow. cross my fingers 이런 거죠. cross my fingers. 그래서 손가락을 이렇게 하는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이거 행운을 빈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 cross my fingers. wow cross my fingers 뭐 이런 거 뭐 비슷한 표현이 여기 들어 있겠죠. good luck to you 대신 cross my fingers. 그랬더니 what 뭐라고 do you mean I 아 그렇죠. 이거 cross my fingers 말고 이거 썼네요. 그래서 break your leg이네요. break your leg. wow, break your leg. okay, 그래서 wow,
다리 부러져라 이러고 있는 거죠. 다리를 부러뜨려라 이러고 있으니까 뭐? Do you mean? 자, 이 부분이 주요 표현이죠. Do you mean I have to break? Break. 내가 부러져야만 한다는 얘기니? One of my legs? One of 왔으니까 뭐 이런 것들 보이죠. One of 뒤에 복수명사. 내 다리가 두 개 있는데 둘 중 하나를 부러뜨려야 한다는 얘기니? 이런 얘기죠. Do you mean I have to break one of my legs? 오케이, 그랬더니 No, it's an expression. 오케이, meaning 둘 중에 뭡니까? 동명사입니까? 현재분사입니까? 현재분사죠. 의미하던데 의미하는 데서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다? 표현이다. 표현은 표현인데 어떤 표현? 의미하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Meaning I wish you good luck. 이거 넣으면 되겠죠. It's an expression meaning I wish you good luck. 뭐 이런 표현들 들어있으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내용 파악해보면 학교 팝송 콘테스트에 나가려는 보이다 거리다 당연히 여기 나와있다시피 여자아이가 어디에 엔터한다? 스쿨스 팝송 콘테스트에 스쿨스 팝통 팝송 컴페티션에 엔터한답니다. 여자애가 근데 they break your leg 다리 다 부러져라 이러고 있더니 What do you mean I have to break one of my legs? 다리 하나를 부러져야 된다는 얘기를 do you mean 대시죠. Does it mean 할 수도 있다겠고요. Does it mean I have to break? No, it's an expression. 뭐 it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해줘야 되겠죠. It's an expression. 그것은 표현이다. 표현은 표현인데 어떤 표현?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이다. I wish you good luck. 네, 내가 너의 행운을 빈다 라는 거. 오케이, 그 다음 뭐 이거 말고도 뭐 다른 다양한 표현들이 가능합니다. 행운을 빈다 라는 의미다. 어쨌든 break your leg이 다리 부러지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행운을 빈다 라는 뜻이라는 거 우리가. 오케이, 그래서 break your leg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이런 걸 보고는 맥심이나 saying이랑 그리고 속담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걸 보고는 갑자기 까먹었네. 뭐라 그러는데 관용적 표현이라 합니다. 관용적 표현. 일단은 크게는 관용적 표현. 아 뭐라 그러더라. 아, 유프니즘도 아니고. 아, 까먹었네.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교과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 누가 하는 말이 보이에요 거리에요? 거리 얘기하죠. 그래서 난 노래해야만 한다. I have to sing. I must sing 하고 갔죠. have to, 뭐 must, 또는 뭐 need to 이런 거 있죠. I need to sing. 어떤 반드시 해야 하는 것들을 표현할 때 must 동사원형, have to, need to 동사원형 이런 것도 있죠.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이거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어디에서니까 전치사가 하나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전치사 뭐가 들어있다? at죠. at the schools 소유격 와야 되겠죠. English pop song competition contest 2. I have to sing at the school's English pop song contest. 어디 어디에서 하려니까 이건 전치사 필요하겠고요. 여기도 소유격이 꼭 있어야 되겠죠. 학교의 해야죠. 학교의. 그냥 school 하면 안 되겠습니다. school's English pop song contest. 오케이, 그랬더니 이제 행운을 빈다라는 얘기를 보이가 하는데 그걸 뭐라 그러냐 하면 와우, break a leg 이죠. break your leg, break a leg. 와우, break a leg. 오케이, 다리를 부러뜨려라. 마치 명령문처럼 보입니다. 부러뜨려라 다리를. break a leg. 다리를 부러뜨려. 오케이, 그랬더니 이제 뭐 전혀 못 알아듣는 거죠. 이번엔 아까 첫 번째 대화와 차이점은 첫 번째 대화에서는 The early bird catches the worm 이란 걸 알아듣고 그걸 꼬아서 The early bird, no, The early bird gets tired quickly 라고 바꿔서 얘기했고요. 그 다음 여기서 나오는 다음 나올 저 걸의 표현은 전혀 break a leg을 못, 전혀 감도 못 잡습니다. 좀 감 잡기가 힘들죠. 다리를 부러뜨리다가 어떻게 행운을 빈다라는 표현이 될 수 있을지. 그래서 뭐 what 이러고 나서 do you mean that 생략이죠. do you mean that 생략. 그래서 I have to break죠. I have to break 내 다리 둘 중 하나니까 one of 복수명사 one of my legs. 그래서 이 표현 자체 중요하고 여기에 대시 생략됐다 바꿔 쓸 수 있는 건 does it mean도 있다라는 거 앞에 설명 살펴봤고요.
Okay, I have to break one of 뒤에는 이렇게 복수형이 와줘야 된다는 거. One of 뒤에 단수 명사는 절대 안 됩니다. Okay, do you mean that I have to break one of my legs? 그랬더니 이제 남자아이가 뭐라 그럽니까? 이거의 진짜 뜻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표현이다 라는 얘기를 하죠. 표현은 표현인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이다 할 때 mean의 형태가 mean이었습니까? to mean이었습니까? mean이었습니까? meant이었습니까? meaning의 형태죠. 의미하고 있는 이라는 현재 분사니까. 그래서 보이가 얘기할 no, it's an expression. expression은 expression인데 어떤 meaning이죠. meaning I hope 썼네요. I hope you do well 썼네요. I hope you do well. I wish you good luck도 많이 쓰이지만 I hope you do well도 난 바란다. 뭐 뒤에 완벽한 문장 왔으니까 또 대시 생각했죠. I hope that you do well. 네가 잘할 것을 희망한다, 바란다 라는 의미다. 그래서 it에 대한 얘기 알아둬야 되겠죠. It's an expression. 그것은 표현이다. 표현은 표현인데 어떤 표현이다? meaning I hope you do well. 난 네가 잘하기를 바란다는 meaning은 동명사다, 현재 분사다? 현재 분사로서 얘가 현재 분사니까 여기에 생략된 말은 which is나 that is가 생략됐죠. 주격 관계되면서 플러스 be 동사가 생략됐죠. 의미를 하는 이 말은 that is meaning 생략됐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문법적으로. 그러니까 얘가 현재 분사니까 어떤 시 길어서 뒤로 갔으니까 여기는 주격 관계 대명사 플러스 be 동사가 생략되어 있다. It's an expression which is meaning. That is meaning. I hope that you do well. 네가 잘하기를 hope 한다라는 거. You do well. 여기에 good 같은 거 못 오겠죠. 어찌하다 동사를 꾸며주려면 형용사 형태가 아닌 부사 형태가 와야 되겠죠. 아까 전에 뭐 퀵클리가 아니 아 퀵이 아니고 퀵클리 와야 되듯이 여기 굿이 아니고 굿의 부사형인 well이 와야 되겠죠. I hope you do well. 네가 잘하기를 hope한다라는 거, 희망한다라는 의미를 가진 표현이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인가요, 대화가? 오케이. 그래서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니라는 것들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자애가 콘테스트 참가해야 된다는 얘기는 I have to sing이죠. 노래해야만 한다. 그 다음에 어디에서니까 전치사 at이죠. At the school's English pop song 뭐 콘테스트 해도 되고요. competition 뭐 마음에 드는 거 하시면 되겠고요. 같은 의미니까 I have to sing at the school's English pop song competition. 다리를 부러뜨려라 빼끌래 그러죠. 그때 못 알았고 what 뭐라고? Do you mean that이죠? Do you mean that? 건 만드는 that이라서 생략. I have to break one of my legs. 다리 하나를 부러뜨려야만 한다는 얘기니? No, it's an expression. 의미하고 있는 이니까 다른 형태 안 되고 meaning, which is meaning, that is meaning. I hope you do well. 그래서 it's an expression 할 때 it은 뭐 대신 왔다? break a leg 대신 왔죠. break a leg is an expression. break a leg is an expression meaning I hope you do well. 그래서 break a leg이 I hope you do well 이란 뜻이다. 잘하기를 희망한다 라는 의미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미 잘 알고 있는 표현인 The early bird catches a worm 이라는 표현과 break, 잘 몰랐던 표현인 break a leg을 가지고 Do you mean?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거니? 살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거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Listen and Speak 2에서는 또 바람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바라는 게 가능성이 있는,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거면 I hope 쓸 거고, 그 다음에 좀 불가능하고 앞으로도 가망성이 없어 보이는 건 I wish 쓰고, 뭐 현재 아닌 걸 가지고 하면 뭐 I wish 가정복하고 과거에 대한 후회를 얘기할 때 그때 그랬더라면 어땠을 거라고 지금 뭐 wish 한다 이런 거 할 때 I wish 가정복하고 완료, 뭐 could have pp, should have pp, 뭐 might have pp, 뭐 would have pp 이런 것들 쓰는 것들이 나올 겁니다. 오케이. 보이와 거리 계속 대화합니다. 그래서 보이가 뭐라 그래요? 깜짝 놀라면서 wow, you
really dance well, 정말 춤 잘 춘다 이러죠. 뭐 이거 대신 이거 뭐 능력 말하기죠. 이거 능력 말하기. 뭐 이거 대신 쓸 수 있는 거 중1, 2 때 많이 했습니다. You really dance well. You are a great dancer라든지 You are able to dance well이라든지 뭐 다양한 표현들이 있죠. 능력 말하기. 칭찬해줬죠? You really dance well. 칭찬해줬으니까 칭찬에 대해서 여자애가 thanks, 고맙다, I love dancing. 예, 난 춤추는 게 엄청 좋대죠. 그 다음에 everyone은 everyone인데 어떤 everyone? Everyone in my family가 이것도 뭐 말하기? 능력 말하기죠? 그래서 everyone in my family는 단수 취급한다, 복수 취급한다. Everyone in my family에서 in my family는 everyone을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밖에 안 하니까 everyone이 주어인 거죠. Is good at이죠. 그래서 단수 취급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are 이딴 거 오면 안 된다는 거. Is good at dancing. Be good at 하고 전치사 뒤에는 전치사 at 뒤에는 dance가 올 수가 없죠. 춤추다를 춤추는 것의 형태로 바꿔줘야죠. 동명사. Everyone in my family is good at dancing. 뭐 이외에도 everyone in my family dances really well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Everyone in my family dances very well, really well. 정말 춤 잘 춰, 춤추는 것을 잘한다. 지금처럼 is good at dancing 춤추는 것을 잘한다 해도 되고요. 춤 잘 춘다 라는 dances very well 이런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우리 가족 모든 사람이 춤 잘 춘다 했으니까 그렇다면 부모님까지도 잘 치시냐? Really? Your parents dance well? Your parents는 day니까 이번엔 S 없죠. Your parents dance well too? Are your parents good dancers too? 하고 같은 표현이죠. 너의 부모님도 good dancers지? 이런 식으로 Are your parents good dancers too? Your parents dance well too? 그랬더니 yes, they are also good singers. 그러니까 they 이 표현을 이런 방식으로 잘하는 거 표현을 지금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실제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 they are also good singers를 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위에 표현을 하면 they 뭐 are they good dancers too 이런 거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방법을 차용해서 밑에 표현을 하면 They also dance, sing well이 되겠네요. They also sing well 해도 되겠죠. They also sing well 해도 되는 걸 They are also good singers. 훌륭한 가수다 라고 해도 되고 They also sing well. 그들은 또한 노래도 잘한다 이래도 되는 거죠. 그랬더니 뭐 굉장한 가족이다 이런 표현할 때 뭐라고 하면 되겠다? What a family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 여보세요? 예. 예, 맞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what a family 하면은 정말 굉장한 뭐 여기다가 뭐 좀 더 강조하고 싶으면 what a 뭐 fantastic 이런 말을 넣을 수가 있어요. What a fantastic family 라든지 what an amazing family 라든지 어떤 what a great family 라든지 뭐 이런 것들 넣을 수 있어요. 이거 이제 좀 이따가 설명할 때 감탄문이다 이렇게 설명할 거예요. 감탄문은 일단 먼저 간단하게 정리하면 how로 시작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how 어쩌고 how beautiful 할 수도 있고요. how wonderful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또 what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있고 뭐 여러분들 몇 번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감탄문 같은 경우엔 how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이제 주어 동사를 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주어 동사를 빼. 뭐 좀 이따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뭐 how나 what으로 해서 감탄문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과의 주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I wish I could dance니까 자, 이건 일단 문법적으로 먼저 한번 생각해야 돼요. I wish I could dance니까 이거는 둘 중에 뭐니?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둘은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I wish 가정법 과거다.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다 라는 거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건 이렇게 쳐다봤더니 아, 얘 아니고 얘네 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언제 가망성 없는 걸 바라는 거다? 문법적으로는 이게 can이 아니고 can이 아니고 can의 과거형인 could를 쓰기 때문에 문법적 명칭은 가정법 과거지만 내용은 언제 사실이 아닌 거 언제 사실이 아닌 거 현재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해서 바라는 것들 현재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 같은 것들을 표현하는 거라 했습니다. I wish I could dance like you 말이죠.
So I wish I could dance like you. 나는 내가 너처럼 춤출 수 있기를 바란다 라는 표현인데요. I wish I could dance like you는 결국 같은 말이 나는 유감스럽다란 말이죠. 그렇죠? 뭐가 유감스럽습니까? 내가 무슨 시제에 춤을 출 수 있어서 없어서 무슨 시제에? 현재 시제에 춤을 춰서 못 춰서? 못 춰서 I'm sorry I can't dance like you. 그러니까 지금 I wish I could dance like you는 I'm sorry I can't dance like you 또는 뭐 이거 대신에 I regret을 쓸 수도 있다 그랬죠. 얘는 비동사 필요 없다 했습니다. I regret I can't dance like you. 나는 너처럼 춤을 무슨 시제에 못 춰서 현재 못해서 어떻다? 유감스러운데 이거랑 똑같은 게 여기 있는 I wish I could dance like you라는 거. 그래서 얘를 보고 문법적으로 다시 한번 접근하면 얘를 보고는 뭐라 그러고 얘를 보고는 직설법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I wish I could dance like you를 보고는 I wish 직설법이 무슨 시제니까 직설법이 현재니까 가정법은 뭐가 돼야 된다? 과거가 돼야 된다는 거. I wish I 얘가 could가 되는 거죠. not 빼버리고 can의 과거형 I could dance like you 하고 갔다라는 거. 좀 이따가 이제 이과의 주요 문법 할 때도 얘기하겠지만 I wish I could dance like you는 I'm sorry I regret I can't dance like you. 너처럼 춤을 못 춰서 좀 유감스럽다 아쉽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다. 몇 가지 문법적인 거 말씀드렸고요. 내용 파악해보면 지금 춤을 좋아하고 잘 추는 애는 여자애입니다. 여자애. 남자인지 여자인지 누가 춤을 잘 추고 누가 부러워하는지 이런 것들은 내용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뭐 여자애가 막 춤을 추고 있는 것 같아요. 여자애가 막 춤을 추고 있으니까 남자애가 와우 you really dance well. You are a real good dancer 뭐 이런 거죠. You are a real good dancer. You can dance really well. 잘하는 거에 칭찬했더니 뭐 thanks 칭찬해서 고맙고요. 춤추는 거 좋고 근데 여자애만 춤을 잘 추는 게 아니고 everyone in my family is good at dancing. 우리 가족 전부 다 한 명도 빠짐없이 춤을 잘 춘다. 뭐 every는 단수 취급한다 이런 얘기 했고요. 그럼 가족이 다 잘 춘다니까 주모님도 춤 잘 추시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와우, 부모님도 춤 잘 추는 건 좀 흔한 일이 아니죠. 여러분들 엄마 아빠 막 춤 잘 춘다고 생각해 보세요. 재밌겠죠? 됐습니까? 그랬더니 yes, my parents are also good singers. 노래까지도 장아씨 잘하신다. 뭐 they can sing very well too 하고 갔다 했죠. 뭐 also나 to나 의미적으로 똑같은데 쓰는 위치가 좀 다르죠. 뭐 여기다가 끝에다가 also 빼고 to 이럴 수도 있죠. They are good singers too. They can sing well too. 뭐 이런 거죠. They sing well too. 뭐 이런 거죠. What a family. 정말 멋진 가족이고. What a fantastic family. I wish I could dance like you. 그래서 춤 잘 추고 싶어 하는 애, 춤 잘 추고 싶어 하지만 잘 못 추는 애는 남자아이입니다. 여자 가족들 잘하고 뭐 여자아이의 뭐 부모님은 노래까지도 잘하신다. 춤도 잘 추고 노래 잘한다. 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건 여자애가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한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춤 잘 추는 건 알겠는데 노래를 잘하는지는 그냥 뭐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는 대화에 안 나오니까 뭐 여자애는 노래까지 잘한다 라는 말에 대해서는 그건 사실이 아니다. T가 아니고 F다 이런 것들 파악해 두시고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는 건 엄마 아빠다 부모님이다 이런 것들 파악해 놓고 뭐 다음 대화를 읽고 알 수 있는 거 모르는 거 이런 거 파악하는 문제에 대비하시면 되겠고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들어있는 문법적인 것들과 그 다음에 내용 파악을 통해서 통째로 문장을 암기하는 것들 클래스 카드 과정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춤 잘 춘다고 칭찬하는 게 대화의 시작인데 보이가 하는 말이었습니까? 거리 하는 말이었습니까? 보이가 하는 말이죠. 그래서 보이가 얘기하기를 You Wow 해놓고 Wow You dance 하죠. You dance You really 잖아요. You really 동사 dance well 하면 되겠죠. One Wow You really dance well. 오케이, 똑같은 표현을 여기에다가는 굿을 쓸 수 없지만 똑같은 표현을 굿을 쓰고 싶으면 You are a really good dancer 이렇게 하면 이것도 같은 표현이죠. You are a really good dancer. You really dance well 하고 You are a really good dancer. 똑같은 표현은 왜 여기서는 dance라는 동사를 꾸며줘야 되니까 여기에는 부사인 well이 와야 되겠지만 이번에는
댄서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싶으니까 well이 아니고 거꾸로 굿이 와야 되겠죠. You are a really good dancer. 뭐 잘하는 거 표현하기 뭐 You are good at dancing도 되겠죠. You are good at dancing. You are really good at dancing. 뭐 댄스가 아니고 또 뭐 똑같은 표현은 dancing을 써서 어떻게 한번 해보고 싶다 하면 You 비굿했으면 되겠죠. You are good at dancing. 뭐 really 넣고 싶으면 you are really 여기다 넣으면 되겠고요. You are really good at dancing. 뭐 이런 다양한 잘하는 거 표현하는 것들 뭐 중 1, 2 때 했던 것들 까먹지 마시고 기억해 두시고요. 그랬더니 이제 여자애가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춤추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어질 내용인 우리 가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춤 잘 춘다 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칭찬해줘서 고마우니까 땡스 한 다음에 I love dancing. 저 뭐 그러니까 뭐 여기다 밑줄 쳐놓고 to dance 되냐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된다 안 된다? 저 love는 누구처럼 like처럼 내가 와도 상관없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I like dance. I like to dance도 되고 I like dancing도 되듯이 뭐 이 두 가지 형태를 모두 love는 목적으로 가져도 상관없습니다. 의미 변화가 없죠. want 쪽도 아니고 enjoy 쪽도 아니고 try 쪽도 아니고 like 쪽이죠 love는. I love to dance. I love dancing.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뒤에서 앞으로 꾸밉니다. 일단 주어인 everyone이 먼저 나오죠. everyone은 everyone인데 어떤 everyone이냐. 우리 가족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안만 길어봤자 단수 취급하니까 여기는 그 비동사 MR is 중에서 is가 와있죠. everyone in my family is 비구대 쓰고 있습니다. 비굿했었으니까 춤추다가 오면 안되고 춤추는 것이라는 동명사 형태 ing 형태 와야 되겠죠. Everyone in my family is good at dancing. 오케이. 그러니까 내용상으로는 we are good at dancing인데 문법적으로 we 의미적으로는 우리는 춤 잘 춰 이 말이지만 문법적으로 we가 아니고 문법적으로 everyone이 왔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we였으면 여기 are 이거를 we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근데 everyone in my family 했기 때문에 are 못 쓰고 is가 와야 되겠습니다. is good at dancing, be good at 썼습니다. 그 다음에 뭐 잘하는 거 표현하는 거 이 부분 뭐 이번엔 똑같은 표현인데 good 말고 well 쓰고 싶으면 everyone in my family dances 계속해서 3인칭 단수 해줘야 되겠죠. dance 안 되겠죠. everyone in my family dances well 이렇게 해도 되겠죠. 춤 잘 춰 뭐 비구댓이라든지 뭐 어찌 한다 잘 한다 이런 것들 같은 표현들로 쓸 수가 있겠죠. good을 쓸 수도 있고 뭐 그 다음에 good dancer 이래도 되겠죠. everyone in my family is a good dancer 이런 것도 가능하겠고요. 훌륭한 춤꾼이야. 자 여기서 이제 다음 이어질 대화가 뭐가 힌트가 되는 게 이제 우리 가족에 있는 모든 사람이 춤 잘 춘다 그랬으니까 이제 남자애가 뭘 물어보냐 부모님도 춤 잘 추시냐 라는 게 대화에 나오죠. 그래서 일단 보이가 얘기를 really 한 다음에 뭐 너의 부모님도 뭐 그러니까 이걸 원래는 의문문 해야 되는데요. 원래는 의문문 해야 되는데 이게 대화다 보니까 평소문으로도 의문문을 할 수가 있으니까 your parents dance well too 이러죠. your parents 원래는 do your parents dance well too 이렇게 해야 되는데 원래는 여기 do가 있어야지 원래 문법적으로 맞죠. do they dance well too인데 근데 얘가 없이도 대화체이기 때문에 Your parents dance well 그냥 이걸 밑 끝을 이렇게 낮춰서 Your parents dance well too 이러면 너의 부모님도 춤을 잘 추신다 이지만 이걸 뭐 실제로 대화할 때 Your parents dance well too 이렇게 올리면서 읽었기 때문에 두가 없어도 묻는 말이 되었습니다. 원래 원칙은 두가 있어야 되지만 대화체이기 때문에 그냥 끝부분을 이렇게 올려서 묻는 느낌을 주면 되기 때문에 Your parents dance well too 춤 잘 추시니? 자, 춤 잘 추시니라고 물은 거에 대해서 걸의 대답은 그들은 또한 뭐도 잘한다, 노래도 잘한다, 잘하는 거 계속 표현하고 있대. 뭐 이런 방법 비구대서 쓰기도 하고, 뭐 well을 써서 잘한다, dance well, sing well 이런 거 하기도 하고, 뭐 훌륭한 가수다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을 여기서 썼죠. 훌륭한 가수다. 그래서 걸이 대답하기를 yes 한 다음에 they are also 하죠. they are also, they are also good singers 이렇게 하죠. my parents 대신 왔습니다. my parents are also good singers. 뭐 also의 위치는 여기고 뭐 also 빼고 to 쓰면 여기다 to 하면 된다 했습니다. They are good singers too. They are also good singers. 또한 훌륭한 가수기도 하다.
자, 이 말에 대해서 이제 보이의 대답은 깜짝 놀라죠. 감탄문이죠. 정말 대단한 가족이군.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로 시작하냐, how로 시작할 수도 있고 what으로 시작할 수도 있는데 family라는 명사 때문에 깜짝 놀라니까 what a family가 나오는 거죠. what a family what a family what a family 뒤에 생겼던 말은 what a family. 자, 감탄문은 감탄하는 말만 남겨 놓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다가 뭘 쓸 수도 있다, 주어와 동사를 쓸 수도 있는데 이 주어 동사를 생략할 수도 있으니까 what a family you are가 생략된 거죠. what a family you are. 너희들 정말 대단한 가족이군. What a fantastic family you are. 이 말이죠. 정말 환상적인 가족이군. What a 뭐 amazing. What an amazing family you are. 너희들 정말 대단한 가족이구나. 이런 거고요. 그 다음 이과의 주요 표현. 저 가능성이 희박해. 그래서 I hope가 아니고 I wish. 한 다음에 가정법 과거니까 can의 과거형 I could dance죠. I could dance. 너처럼 like you죠. What a family. I wish I could dance like you. 그래서 여기에다가 can 쓰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가정 I wish 가정법 과거를 써야 되니까. 그 다음에 뭐 could have danced도 아닙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 쓸 일도 아니에요. 과거에 춤 잘 췄기를 지금 바란다가 아니고 지금 잘 추기를 지금 바란다기 때문에 I wish I could dance well. I wish I could dance like you고요. 이게 실제 마음은 I am sorry. I can't dance like you 라는 것도 꼭 알아두세요. I'm sorry I can't dance like you. I wish I could dance like you. 너처럼 잘 추기를 바란다. 이렇게 하면서 대화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뭐 일단 보이가 얘기하죠. You really dance well. 그럼 real dance well은 안되겠죠. You do dance well은 당연히 되겠죠. 이거 뭐 할 때면 이제 이 둘을 보고 여러 가지 두 중에서 뭐에 두 강조에 두라는 거 배웠죠. You do dance well. You really dance well. 진짜 춤 잘 춘다. 두 가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I love 저 춤추는 것을 좋아하니까 본문에는 I love dancing이고요. To dance를 선택해도 상관없다 했습니다. I love to dance. I love dancing. 그 다음에 이제 쭉 물어본 것들 이유가 있습니다. Everyone in my family 단수 취급해야 되고 be good for는 뭐뭐에 이롭다고 뭐뭐를 잘한다는 be good at이고 전치사 at 뒤에는 동명사 형태밖에 허용되지 않는다. dancing밖에 안 된다. Everyone in my family is good at dancing. 춤추는 것을 잘한다. 그리고 뭐 이거 외에 이 표현 대신 잘하는 거 표현하는 형태니까 Everyone in my family dances well 또 가능하다 했고요. 또는 뭐 everyone in my family is good dancer, is a good dancer도 된다 했습니다. Everyone in my family is a good dancer, is good at dancing. Everyone in my family dances well. 가족 다 잘한다 했으니까 really your parents까지도 잘하시니 복수형인 s 붙여야죠. Your parents dance well too. 원래는 do your parents dance well too 였는데 do를 빼고 대화체이기 때문에 전달이 가능하다. Yes, they are. 자, singers가 왔으니까 훌륭한 가수들이다 하면 되겠죠. 그래서 they are also 또한 역시 그러니까 뭐도 잘하고 뭐도 잘한다.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한다 라는 얘기죠. sing도 잘하고 dance도 잘한다. they are also good singers. they sing very well too. 이런 것도 가능하다 했죠. they는 뭐 대신 왔다? my parents 대신 왔죠. my parents are also good singers. they are also good at singing. they are also good 있는데 여기에 at 있으면 이때는 sing의 형태는 singers의 형태는 노래하는 것으로 바꿔야 되겠죠. They are also good at singing 이란 표현도 같은 표현이라는 것들. 잘하는 거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be good at 도 있고요. They can sing well 도 있고요. They are good singers 도 있고요. My parents are good at singing. 오케이. 그래서 깜짝 놀라는 표현인데 a family 라는 명사가 있죠. 명사가 있으니까 what a family you are. what a family you are. 너희들 정말 멋진 가족이구나. 당신들은 참 멋진 가족이군요. what a family you are.
그 다음에 이제 불가능한 거. 남자애는 춤을 못 추는 거, 못 추니까. 불가능한 것을 바라니까. I wish I could dance like you. 너처럼 춤출 수 있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될 수는 없을 것 같아. I wish I could dance like you. 자, 그래서 감탄문에 대해서 짧게, 뭐 이미 다 했던 거기 때문에 짧게 정리하면. The girl is pretty. 그 다음에 she is a pretty girl. 두 가지를 가지고 비교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둘 다 어쨌든 뭐 어떤 여자가 예쁘다고 얘기하는 건 똑같아요. 됐습니까? 똑같은데. 그러면 감탄문 만들 때 이 이후 예뻐서 놀라는가? 예뻐서 주어 동사를 자, 감탄문에서 뭐 일단 말로 몇 가지만 쓸까요, 그러면? 자, 감탄문은 how로 시작할지 what으로 시작할지를 판단할 때 주어 동사는 제외하고 명사가 들어있는지 명사가 들어있지 않는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어 동사는 얘를 주어와 동사 얘를 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주어 동사 얘를 빼고 남아있는 거 주어 동사 주어 동사를 뭐 형광펜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이 감탄문을 만들 때 앞으로 가게 될 부분이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감탄문 만들 때 예뻐서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 일단 첫 단계가 뭐냐면 프리티를 앞으로 보내죠. 앞으로 보내면서 뭐야? 앞으로 보내면서 자, 얘가 이 뭔가 깜짝 놀라 예뻐서 깜짝 놀랐는데 이 속에 명사가 없죠. 그러니까 시작이 뭐가 된다? 시작이 how pretty가 되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거 the girl is 하고 그 다음에 느낌표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죠. how pretty the girl is. 그리고 이 부분은 나랑 내 이 말을 하는 나와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이 어떤 여자애를 동시에 쳐다보면서 얘기하고 있다면 이 녀석은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감탄문 뒤에 있는 주어 동사는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정말 예쁘군. How pretty.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녀석을 감탄문 만들 때는 주어 동사를 제외한 부분이 앞으로 나오게 되면 이번에는 명사가 들어있죠. 거리라는 명사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뭘로 시작하게 된다? What으로 시작하게 된단 말이죠. What a pretty girl. 한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거 She is 써도 되고요. 그럼 마찬가지 느낌표로 이렇게 처리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은 마찬가지로 감탄문에서 주어동사는 우리 같이 어떤 사람을 쳐다보면서 얘기하는 상황이라면 굳이 주어동사 굳이 쓸 필요가 없다. What a pretty girl.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how로 시작하는 경우하고 what으로 시작하는 경우 명사가 주어 동사를 제외하고라 했습니다. 주어 동사를 제외하고란 얘기를 왜 하느냐? 어떤 학생들이 여기에 the girl이 있으니까 선생님이 명사가 있으니까 여기 what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이거는 주어기 때문에 명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질 때 얘는 포함시키면 안 돼요. 얘만 봐야 되겠죠. 얘만 얘는 빼고 나서 얘가 앞에 있네 그러면 what이 오면 안 되겠다. 반대로 주어 동사를 제외하고 girl이라는 명사가 있으니까 여기 이렇게 what을 써줘야 된다라는 게 본문에는 what a family죠. 그래서 정말 멋진 감독 what an amazing family, what a fantastic family 이렇게 감탄문 표현했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감탄문에 대해서도 지나간 문법 다시 한 번 더 잊었을까봐 자세히 말씀드렸고요. 계속해 두 번째 뭔가 또 뭐 바램을 표현하는 것들 들어있을 겁니다. 오케이. 뭐 쭉 여러분들 대화파트 수업 끝났으니까 알겠지만 이 남자아이가 뭐하고 있다. 이 글의 종류는 뭡니까? 글의 종류는 스피치죠. 스피치. 뭘 보고 스피치라 그럽니까?
연설문이죠, 뭐, 연설문. 근데 스피치 중에서도 여기다가 여러분들 이미 배운 뭡니까? 무슨 스피치예요? graduation speech죠, 이거. graduation speech가 뭐예요? graduation speech. 졸업 연설문이죠, 졸업 연설문. 졸업하면서 대표자가 이런 식으로 연단에 나가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graduation, 글의 종류는 graduation speech다. 졸업 연설문이다.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글의 종류도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어떤 남자애가 graduation speech를 쭉 합니다. 일단 인사하죠. Hello everyone. 시간이 참 빠르군요. 라는 표현 어떻게 하면 되겠다? Time flies 라고 하면 되겠죠. Time flies. 시간이 날아가는 것 같아요. 이런 표현이죠. Time flies. 그 다음에 I can't believe that 생략됐죠. 완벽한 문장 나올 거니까 뻔하게. I can't believe that it's time to say goodbye. 그래서 뭐 이 it에 대해서 그 다음 to say goodbye에 대해서 하면 이 it은 이게 딱 뭐로 착각하기 좋냐면 이거 가주어 진주어라 문법적으로 일단 먼저 착각하면 이거 가주어 진주어라고 착각하기 쉽죠. 가주어 진주어가 아니고 it은 가주어가 아니고 비인칭 주어인거죠 이거. 그 다음에 얘는 진주어라면 명사적용법일텐데 얘는 명사적용법이 아니고 뭡니까? 형용사적용법이죠. time은 time인데 어떤 time이다? 작별인사할 time이라는 점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주어 진주어 구문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아닙니다 얘는. 시간이 되었다. 어떤 to say goodbye 할 작별 인사할 시간이 됐다는 게 I can't believe 믿어지지가 않아요. 입학한 지 엊그제 같은데 이런 얘기 나올 게 뻔하죠 약간. I can't believe that it's time to say goodbye. 작별 인사할 time이라는 점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오케이. 그래서 시간 그러니까 여기에 time flies라는 말을 했으니까 그렇죠. 시간 참 빠르네요. 그러니까 쭉 연결되는 거 인사했고요. 시간이 참 빠르다는 얘기했으니까 작별 인사할 때가 됐다는 게 믿어지겠어? 안 믿어지겠어? 안 믿어진다는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뭐 이 두 문장 time flies란 문장하고 I can't believe it's time to say goodbye는 서로 바꿀 수는 있습니다만 서로 위치를 바꿀 수 있어. I can't believe it's time to say goodbye. Time flies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어쨌든 이 두 문장은 밀접하게 붙어 있어야 되겠죠. 글의 흐름상 시간이 빠르니까 작별 인사할 시간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고등부 영어가 되면 글의 순서가 매우 중요하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다른 말 합니다. 일단 thanks to가 나오네요. thanks to my teachers and friends. 그래서 thanks to 어떤 것 하면 어떤 것 덕분인데 여기에 이런 것들 나왔으니까 선생님과 친구들 덕분에 이 말이죠. thanks to my teachers and friends I was really happy. 내가 과거 시제로 얘기하고 있죠. 여기에서 정말 행복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잘나서 여기 잘 있었던 게 아니고 아, 다 여러분들 덕분이에요 라고 하는 식상한 말이죠. 아, 여러분 덕분에 행복했어요. 여러분 덕분에 thanks to my teachers and friends 선생님과 친구들 덕분에 정말 행복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과의 주요 문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I wish I could 니까 could have gone이 아니죠. could have gone이 아니고 could go 니까 가정법 뭐나 가정법 과거고요. 언제 불가능한 걸 얘기한다? 현재 불가능한 걸 얘기한다. 그래서 내가 언제 바란다? 현재 바란다. 언제 돌아갈 수 있기를? 현재 돌아갈 수 있기를. I could go back to my first year. 1학년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I wish I could go back to my first year. 그 다음에 leave의 형태가 뭐 to leave도 아니고 leaving도 아니고 leave도 아니고 leave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뭐가 생략됐기 때문이다. I could가 생략됐기 때문이에요. I could가 생략됐으니까 다른 leave의 다른 형태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뭐 할 수 있기를 돌아갈 수 있기도 바라고 살 수 있기를 바란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습니다. These years. These years는 중학생 동안의 그 해를 얘기하는 거죠. 중학생 동안을 over again. 다시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중학생 시절을 살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1학년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데 1학년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다시 한 번 할 수도 있겠네. 뭐 이렇게 엄청난 나쁜 짓을 저질러 갖고 꿇으면 되잖아. 그렇죠?
맞습니까? 오케이, 실제로 그렇게 할 사람은 없겠죠. I wish I could go. 여기에 이제 이과의 주요 문법인 I wish 가정법 과거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these years가 뭐 내용상 가, 뭐 해석은 이 해들 뭐 이런 뜻인데요. 이 년도 이런 뜻이지만 내용상 중학생 시절을 얘기하는 거죠. 중학생 시절을 다시 한 번 더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하지만 저 현자 타임이 오는 거죠. But 맞으니까 현실 자각하고 있죠. 그러나 지금부터는 팩트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뭐 할 시간이다. A new journey를 어디로 가는 new journey? To high school로 가는 new journey를 뭐 할 시간이다. 시작할 시간이다. 또 it's time to가 사용된 거죠. It's time to 뭐 begin 해도 되고 start 해도 되고 뭐 마음에 드는 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start나 begin. It's time to begin. It's time to start a new journey to high school. 고등학교로 가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 때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거 똑같아요. 이거 가주어 진주어랑 너무 비슷하게 생겼지만 절대로 가주어 진주어가 아니고 여기 마찬가지 뭐고 비, 가주어 아닌 비인칭 주어고요. 시간이 되었다. 앞에 나왔던 It's time to say goodbye 하고 똑같은 It's time to start a new journey.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 형용사 적용법. 시작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은 아이 아까 전에 뭐 1학년으로 되돌아가서 뭐 중학교 시절을 다시 한 번 더 살 수 있기를 바랄다 할 때는 뭘 썼냐 하면은 I wish를 썼죠. 근데 여기는 I hope를 쓰고 있습니다. I hope. 그러니까 I wish하고 I hope의 공통점은 다 뭔가를 바란다 라는 얘기지만 I wish는 가능성이 없는 걸 얘기할 때 쓰고요. I hope는 가능성이 있는 걸 얘기할 때 쓰는 거죠. I hope 뒤에 완벽한 문장 왔으니까 마찬가지 that 생략됐고요. I hope that I can see you again.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을 다시 한 번 더 볼 수 있기를 바라는데 다시 한 번 더 볼 수 있잖아요. 뭐 동창회를 통해서 친구들을 만난다든지 그다음 졸업 후에 선생님 다시 찾아온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다시 한 번 더 볼 수도 있는 거죠. Thank you 하면서 graduation speech를 마무리했습니다. 오케이, 막 길이 따, 글이 따닥따닥 붙어 있으니까 뭐 팔로잉 하기 힘들겠지만 일단 문법적인 거 마저 만져주고 가면요, 일단 뭐 지나간 문법에서는 뭐 했냐면 It's time to say goodbye, It's time to start a new journey 해서 비인칭 주어 뭐뭐 할 시간 됐다. 투부정사의 형용사 정법 뭐 할 때 뭐 할 때 작별인사 할 때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 때 하는 투부정사의 형용사 정법 뭐 지나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thanks to 이런 것도 보입니다. 누구누구 덕분에 뭐 비슷한 표현은 because of도 있긴 한데요. because of는 뭔가 좀 탓하거나 뭐 비난할 때 좀 쓰는 거고 because of you, thanks to you 하고 느낌이 좀 다르죠. 전부 다 뭐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될 수 있지만 thanks to you는 뭐 누구누구 덕분에 그러니까 뭐 이거 뭐 이 대답 thanks to my teachers and my friends 라는 대답 이 덩어리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덩어리 대답 듣고 싶으면 why were you really happy here 입니다. 똑같이 왜 행복했니? Thanks to my teachers and friends. 선생님과 친구들 덕분에. 그럼 뭐 정말 행복했다. 그 다음에 뭐 it's time to 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journey라는 단어 나옵니다. journey. journey는 뭐 trip 같은 경우에는 trip이나 뭐 travel 같은 단어 뭐 trip이나 trip trip이나 travel 같은 단어의 이 여행의 느낌은 여기에 이제 나의 홈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어떤 장소 내가 구경할 장소가 있는데 트립이나 트래블은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하는 느낌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하는 느낌 갔다가 돌아오는 느낌이 이게 트립과 트래블이라면 저니는 어떤 느낌이냐 그냥 이런 느낌입니다. 쭉 앞으로 가는 이런 느낌 이게 저니의 느낌이다. 그래서 뭐 여정이라고 해석하죠. 여행이라기보다는 New journey to high school 되돌아오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I hope that I can see 여기는 could 쓰면 안됩니다. 거꾸로 여기는 can을 쓰면 안되는데요. 여기는 could를 쓰면 안됩니다. 여기는 can이 안 I wish 가정법 과거니까 can 안되고요. I hope니까 can see고요. 또는 그냥 can 없이 I hope I see you again 이렇게 뭐 현재 시제로 마치 지금 당장이라도 볼 것 같은 현재적인 느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걸 바랄 때 이렇게 쓸 수 있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 I wish I could go back to my first year and live these years over again 이라는 부분을 잠깐 살펴보면, 이게 똑같은 표현을 직설법으로 바꾸면 I가 regret 하는 거죠. 뭐를 뭐 생략할 수 있는 대시고요. 내가 후회하는데 내가 돌아갈 수 있어 없어? could, 여기는 could go back인데 무슨 시제에 돌아갈 수가 없어? To my 뭐 first year and 뭐 여기에 생략할 수 있는 I can't live 뭐 these years over again. 그래서 여기에 있는 I wish I could go back to my first year and live these years over again은 I regret that I can't go back to my first year and I can't live these years over again 해서, 이거의 해석은 뭐 나는 유감스럽다, 내가 나의 1학년으로 되돌아갈 수가 현재 없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중학교 시절을 다시 한 번 더 살 수 없다는 게 뭐 된다, 유감스럽다 라는 이거하고 I wish부터 시작해서 over again까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그러기를 바랍니다만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렇게 한 거고요. 얘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고, 이걸 보고 뭐라 그런다? 자, 얘는 I wish 가정법 과거니까 이걸 보고는 직설법 과거라 한다, 직설법 현재라고 한다, 직설법 현재가 돼야 되겠죠. 직설법 현재라는 거, 여기 현, 뭐 이거는 별 중요하지 않지만 여기 이런 식으로 can't 와서 현재 못하는 걸 얘기하고, 여기에 not이 없으니까 여긴 not이 대신 들어가고 could는 can이 된다라는 건 정말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왜 자꾸 얘기하냐, 여기에다 원래 여러분들이 막 본문을 막 내가 막 열심히 공부해갖고 막 달달달달 외웠어. I wish I could go back to my first year and live these years over again 외웠어. 근데 시험 문제에는 이 문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드러내고 얘를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단 말이야. 그래놓고 여기다가 뭐 couldn't 이런 거 써놓고 맞냐 틀렸냐 하면 틀렸다는 걸 여러분들 알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live의 형태도 조동사 뒤에 계속 오다 보니까 원형 뭐 living도 아니고 to live도 아니고 live도 아니고 원형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뭐 그렇게 짚었고요. 내용 파악하면 이제 일단 인사합니다. Hello everyone 했고, 시간 참 빠르다는 걸 두 문장으로 합니다. Time flies, I can't believe. 못 믿겠는데 It's time to say goodbye. 작별 인사해야 될 게 믿어지지가 않아. 그 다음에 이제 고마운 사람들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덕분에 잘 있었다 얘기합니다. Thanks to my teachers and friends, I was really happy here. 됐습니까? 그 다음에 흔한 말, 아우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가 없군요. 됐습니까? 그리고 현자 타임 옵니다. 벗다 뭐 현실자가. 그러나 이제 고등학교로의 전의를 시작할 때가 되었군요. 그 다음에 다음에 또 볼 수 있기를 바래요. 이런 식으로 글이 쭉 자연스럽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사하죠. 보이가 Hello everyone. Two. Hello everyone. 다음 문장은 시간이 빠르다라고 얘기한 두 문장이니까 시간이 참 빠르군요라는 표현 일단 뭐라고 하고 time flies 한 다음에 I can't believe죠. I can't believe that. 뭐 지나간 표현, 지나간 문법이지만 중요한 표현입니다. It's time to say goodbye죠. It's time to say goodbye. 가주어, 진주어 아니라 했습니다. 비인칭 주어에 time은 time인데 어떤 time? 작별 인사할 time이다 라는 게 안 믿어진다. 됐습니까? 뭐 대시 생략됐다 이런 것도 앞에서 말씀드렸죠. 완벽한 문장이니까 I can't believe that it's time to say goodbye.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문장은 뭐냐, 덕분에 잘 있었어요. 두 문장 아니고 한 문장이군요. 덕분에 잘 있었어요. 예, 그래서 어떤 것 덕분에니까 전치사 2가 있는 thanks to my teachers and friends가 나오죠. thanks to my teachers and friends, 과거 시제로 행복했었다. I was really happy here, 여기에서 이 중학교에서 이 말이죠. in this middle school, I was really happy in this middle school.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이과의 주요 표현이 나오면 주요 뭐뭐 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I wish 한 다음에 I can이 아니고 I could go back to죠. I could go back to my first year
And I could 생략하고 I could leave these ears 다시 한 번 더 통째로 알아줘 다시 한 번 더 over again 됐습니까? over again 통째로 많이 쓰이니까 완전 처음부터 다시 over again leave의 형태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I could가 생략됐다 I could go back I could leave 근데 고백할 수도 없고 leave 할 수도 없다라는 거 I wish 가정법 과거 오케이 그 다음에 현재 타입 나오니까 접속사 뭐로 시작한다 but 됐습니까 시간이 되었군요 it's time to 죠 it's time to start a new journey 죠 a new journey 그 다음에 어디 어디로 가는 여정이니까 전치사 전치사 to high school이 나오고 있죠 it's time to start a new journey it's time to begin a new journey 그니까 to가 뭐 여기 두 번 보입니다만 전혀 다른 관계없는 투죠 얘는 투 부정사고 투 하이스쿨 할 때 투는 전치사고요 오케이 고등학교로의 여정을 스타트 할 타임입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I am sorry I can't go back to my first year and I can't live these years over again 하고 갔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알고 있겠지만 자 이제 고등학교로 이제 현재 타임 끝냈으니까 이제 뭐 이제 바램을 한 번 더 얘기하죠 그쵸? 그래서 바램은 뭐냐면 또 보게 되기를 바래요 또 보게 되기를 바라는 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없다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I wish다 I hope다 I hope로 시작하죠 그래서 I hope 그 다음에 I see 해도 되고 I can see 해도 되고요 I can see you 그 다음에 뭐 뭐 again 하면 되겠네요. Again, I can see you again. Thank you 하면 되겠네요. I hope I can see you again. Thank you.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이었고요. 다음에 뭘 바라봤나 봅시다. 오케이 그래서 인사부터 합니다. 그래서 Hello everyone. 시간이 참 빠르군요. Time이 날아가는 것 같군요. Time flies. 믿을 수가 없죠. I can't believe that. It's time to say goodbye. 그래서 it은 뭐 가주어죠? 이러면 안 되죠. 비인칭 주어라 했습니다. It is cold 이런 거 할 때 쓰는 아무 뜻 없는 거 두 개가 있었는데 비인칭과 가주어죠. 근데 생긴 게 또 가주어 진주어처럼 보이지만 이건 아니라 했습니다. It's time to say goodbye. To say는 무슨 정용법으로서 형용사 정용법으로서 time을 명사인 time을 뭐 한다? 수식한다 그래서 이 끊어있게 하면 이렇게 표시하는 time 아 to say goodbye다 작별 인사할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믿기지 않아요 시간 참 빠르군요 엄청 빠르 엊그제 입학한 것 같은데 벌써 졸업이라니 I can't believe that it's time to say goodbye 됐죠? 다음 페이지 덕분에가 나옵니다 그래서 thanks to죠 thanks to my teachers and friends I was really happy here 식상한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가능한 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I wish I could go back to my first year okay last year 졸업하는 연도로 가는 게 아니고 1학년으로 가야죠 3학년이 아니고 last year는 저 3학년이고요 3학 중학생이니까 first year and 그리고 여기에 I could가 생략됐다 했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leave 밖에 안 되죠 I could leave these years these 뒤에는 these가 this의 복수형이니까 뒤에 명사도 복수형 봐야 되겠고요 these years 다시 한 번 더 over again 현재 타임이니까 but it's time to start a new journey 그 다음에 journey는 journey인데 어떤 journey 어디 어디로 향한 journey니까 전치사 to 그 다음에 당연히 초등학교로 돌아가겠습니까 elementary 아니고 중학교도 아니고 하이스쿨이죠 고등학교로 가는 여행을 시작할 때가 되었군요 현시작 it's time to start 뭐 다른 형태 안 되고요 it은 아까랑 똑같은 뭐다 비인칭 주어 가주어 진주어 구문처럼 생겼지만 아니라 했습니다 it's time to start to start는 형용사자문법으로 똑같이 time을 꾸며주고 있다 시작할 때 time to start
A new journey to high school.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이번엔 I wish가 아니고 I hope I can이죠. I wish I could가 아니고 I hope I can see you again. 그 다음에 you가 있기 때문에 뭐 you가 없으면 그냥 thanks일 텐데 you가 있으니까 thanks you는 아니고 thank you죠. thank you 대신에 thanks는 쓸 수 있겠죠. thanks. I hope I can see you again. thanks. thank you.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 이제 커뮤니케이트가 나올 테니까 좀 긴 대화죠. 섞여 있습니다. 너 이런 얘기 하는 거냐? 대표 표현 Do you mean that이었죠? Do you mean that? 그 다음에 불가능한 거 바랑 I wish 가정법 과거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더 과거에 지금 안 되는 걸 뭐 가정할 때는 I wish 가정법 과거고 그 다음에 과거에 그랬던 게 후회되는데 지금 그때가 후회돼 I wish could have PP, would have PP 이런 거 쓰겠죠. 가정법 과거 완료 섞여 있을 겁니다. 자, 에나와 수호가 대화하는데요. 뭔가 이제 뭔가 안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은 애가 수호 같아요. 수호가 안색이 아니 에나가 안색이 좋지 않은 수호를 보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표현은 What's wrong이 가능하겠죠. What's wrong? What's the matter? What's the problem? Is there anything wrong? 이런 거 앞에서 배웠죠. Is there anything wrong? What's wrong? You don't look so well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물론 이런 표현은 가능하지만 look 뒤에 어떤 시가 왔을 때 well이 부사로서는 잘인데 형용사로서는 건강한이기 때문에 you don't look so well 하면 넌 건강해 보이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얘가 하고 싶은 얘기는 넌 건강해 보이지 않는다가 아니고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건강이 안 좋아 보인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아 뭔 일 있는 것 같은데 You don't look so good 좋아 보이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밑에 수호가 하는 말도 건강이 안 좋아서 안색이 좋아 안 좋을 만한 내용이 아니죠. 뭔가 심리적으로 안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well이 아닙니다. 됐습니까? 너 건강이 좋아 보이지 않는 거 아니고 좋아 보이지 않는구나고요. I'm still thinking about our second match last week. 지난주에 있었던 우리들의 축구 시합이 자꾸 생각난다 라는 얘기하는 거죠. 스틸이 와서 뭐 계속해서 여전히 생각 중이다. 그러니까 무슨 시제에 대한 뭐가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현재 시제에 대한 후회가 남은 거예요? 과거 시제에 대한 후회가 남은 거예요? 이 말을 통해서 last week가 있죠. 여기에 과거의 수호의 마음속에 뭐에 대한 뭐가 있다? 과거의 후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걸 통해서 이미 뭘 예측할 수 있냐? 여기는 I wish 가정법 과거가 아니고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가 여기선 등장할 가능성이 있죠. 그때 그랬었으면 어땠을까라고 바란다가 밑에 나와 있을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I'm still thinking about our second match last week. 수호가 지난주에 뭐에 참가했는데 our second match에 축구 사커 게임에 참가했는데 뭔가 좋은 결과가 있었다 안 좋은 결과가 있었다 좋지 않은 결과가 있었다는 걸 우리가 이미 예상할 수가 있죠. 그때 에나가 do you mean 나오네요. 이거에 지금 뭐 얘기하는 거니. 자 이번에는 앞에 거랑 다르게 대시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시 오려면 뒤에 완벽한 문장이 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뭐만 왔습니까? 어떤 것만 왔죠. 그러니까 여기는 대시 없습니다. Do you mean the game you lost last week? 오케이. 그래서 너는 얘기하는 거니 말이죠. The match 해도 되겠죠. Do you mean the match? Do you mean the game은 게임인데 누가 뭐 했던 you가 lost last week 했던 네가 지난주에 졌던 그 시합 얘기하는 거 맞니? 그래서 뭐 파악하기 진의 파악하기 뭐 얘기하는 거 맞아? Do you mean that? 아 여긴 대시 아니고 참 Do you mean the game you lost last week? 자 그럼 여기에 you 앞에 이렇게 했던 얘기는 얘가 무슨 절이란 얘기고 얘가 관계사절이란 얘기고 그럼 관계대명사절입니까? 관계부사절입니까? 라고 물으면 선행사를 여기다가 분리하면서 집어넣을 때 달고 들어가는지 경 들어가는지 보면 되겠죠? 그러면 더 게임이 들어갈 자리는 어디에요?
여기 들어가겠죠. You lost the game. 그래서 여기 생략된 말은 관계 부사입니까? 관계 대명사입니까? 그래서 which 또는 that이 생략됐는데 그 이유는 여기에 which나 that 뒤에 주어랑 동사가 보이니까 이 선행사가 뒤에 무슨어로 들어갔다? 목적어로 들어왔다는 얘기는 이 which 또는 that이 목적격 관계 대명사니까 생략된 거죠. The game that you lost last week. 네가 지난주에 졌던 시합을 얘기하는 거 맞니?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that은 없지만 여기에 that은 절대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that은 있고요. 여기에 있을 뻔한 that은 완벽한 문장을 겉만드는 that이고요. 접속사 that이라고 하죠. 근데 여기는 없어야 돼요. 여기 문장이 아니기 때문에 앞만 길어봤자 it이죠. 너 그거 얘기하는 거니? 그 시합 얘기하는 거니? 선생님 여기 주어 동사 있잖아요. 주어 동사는 있지. 근데 얘가 그냥 어떤 시 역할하는 걸까? 완벽한 문장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 대시 생각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Do you mean it? 얘기한 거 Do you mean it? 너 그거 얘기하는 거 맞아? 그 시합 얘기하는 거 맞아? 네가 지난주에 졌던 시합 얘기하는 거 맞니? 대신 여기에 대시 생략됐습니다. 여기에 생략될 뻔한 완벽한 문장을 겉만드는 대시 아니라 얘는 뭐? 대세 여러 가지 종류 중에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경우죠. Do you mean the game that you lost last week? 네가 지난주에 졌던 시합 얘기한 거 맞니? 그랬더니 그 시합 맞대죠? 됐습니까? 맞다 그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나오네요. 자, 잊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무슨 시제에 잊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아까 선생님이 예측이 틀렸죠? 그렇죠? 그래서 무슨 시제? 현재 잊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점점점이죠. 근데 잊을 수가 있다 없다? 잊을 수가 없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가능한 걸 바라는 거야? 불가능한 걸 바라는 거야? 그래서 yes, I wish, hope가 아니죠. I wish I could. 그 다음에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가 아니고 현재 불가능한 걸 바라고 있기 때문에 could have pp 아니고 could 뒤에 동사원형 could forget about it 하면 되겠죠. I wish I could forget about it but I can't. But I can't 쓸 필요 있다 없다?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I wish I could forget about it 속에 할 수가 없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앞에 graduation speech에도 비슷한 표현 나왔어요. I wish I could go back to my first year and live these years over again, but it's time to say goodbye. 그러니까 그 뒤에 아까 나왔던 but it's time to say, but it's time to start a new journey to high school 대신에 but I can't go back to my first year 이걸 집어넣을 수 있는 거죠. 오케이, 그러나 I can't 뒤에 생겼던 말 I can't forget about it이죠. I can't forget about it. 그것에 대해서 잊을 수가 없다. 잊고 싶은데 잊을 수가 없으니까 계속 I'm still thinking about 하고 있단 말이죠. I can't forget about it. I can't forget about the game that I lost last week. 내가 지난주에 졌던 시합을 잊을 수가 없어. 뭐 it에 대해서는 파악해 두셨겠죠. 오케이. 그때 애나가 이제 뭐하고 있습니까? 애나가 뭐하기 충고하고 있으니까 you should가 사용될 만하죠. You should always live for today. Well, you should always live for today. 너는 저 뭐를 위해 살아야 된다? 현재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뭐에 충실하라는 얘기입니까? 과거는 있고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약간 어렵게 알아들을 수도 있죠. 못 알아들을 수도 있는 표현 쓴 거죠. You should always live for today. 오늘을 위해서 살아야만 해. 그러니까 수호가 자, 한 번 더 나오죠. Do you mean? 라는 거 얘기하는 거니. 이번에는 뒤에 완벽한 문장 왔으니까 이번에는 대시 생략됐습니다. 대아파트만 아니라면 문법 문제 낼만해요. 여기에 생략된 The game you lost last week 할 때 생략된 that하고 여기에 that은 생략될 수 있는 점은 똑같지만 생략된 이유는 다릅니다. 여기에 생략된 that은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된 거고요. 여기에 that은 완벽한 문장이 겉만드는 that인데 목적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생략된 겁니다.
그래서 do you mean? 그래서 you should always live for today. 했더니 있고 과거는 있고 현재에 집중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니? 라고 진이 파악하기가 한 번 더 나오죠. 상대방이 하는 말을 확인하기라고도 했죠. 진이 파악하기. Do you mean that I should forget the past and 집중하다가 뭐 했습니까? I should가 생략됐으니까 focus란 동사의 형태는 동사 원형이겠죠. I should focus on the present 하면 되겠죠. Do you mean that I should forget the past and I should focus on the present? The forget the past and focus on the present 를 의미하는, 그러니까 live for today가 의미하는 게 뭔지 물어보면 이 부분을 해석하라는 얘기입니다. live for today를 해석하면 forget the past and focus on the present. live for today를 00풀이를 만약에 누가 하라 그러면 forget the past and focus on the present. 과거는 있고 현재에 집중.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이제 한 번 더 나오네요. Yes, that is 뭐 여기 exactly 앞뒤에 생략된 말 다 앞에서 언제 만나본 적 있죠. Yes, that is exactly what I mean 이었죠. That is exactly what I mean. 정확하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forget the past and focus on the present 라는 얘기가 live for today 하라는 얘기야. 됐습니까? 그 놈이 이제 people say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래서 이런 거 people say yesterday is history, tomorrow is a mystery, and today is gift. 오케이, 이런 말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런 말의 종류를 보고 뭐라 그런다. 이런 말의 종류를 보고 뭐라 한다. saying이라고 한다 했죠. yesterday is history, tomorrow is a mystery, and today is a gift. 이런 말을 saying이라는 글의 종류라고 한다. 오케이. 그래서 뭐 사람들이 말하기를 yes that is exactly what I mean 이고 정확하게 네가 하고 싶은 말 forget the past and focus on the present 가 live for today 라는 얘기고 사람들이 말하기를 어제는 과거고 어제는 역사고 지나가 버린 일이란 말이죠. tomorrow is a mystery 내일은 알 수가 없고 만약에 여기에 어가 없다면 미스테리의 형태는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지금 뭐 어가 있으니까 미스테리라는 명사가 와야 되겠죠. 근데 어가 없단 말은 여기에 미스테리 말고 뭐가 와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미스테리어스라는 형용사가 와야 된단 말이죠. Tomorrow is mysterious. 됐습니까? 어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명사가 올지 형용사가 올지가 달라지죠. Yesterday is history. History는 명사인데요. 셀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어를 못 넣는 명사인 거고요. 여기에 미스테리는 셀 수가 있기 때문에 어를 쓴 명사입니다. 내일은 알 수가 없고 and today is a gift. gift 같은 말이 뭐예요? present죠. today is a present. 그러니까 보통은 today is a gift라고 안 하고요. today is a present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present is a present 이 말이죠. present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걸 가지고 만들어낸 말입니다. present가 gift란 뜻도 있지만 현재란 뜻도 있죠. 그렇죠? today하고 같은 말도 present고 gift하고 같은 말도 present고 그 다음에 present의 다른 뜻은 뭐 he is present at the meeting 하면 출석한도 되고요. 알고 계시죠? be present at 어디어디에 출석하다 그 다음에 보여주다 제시하다 이런 뜻도 있다 했습니다. he presented 뭐 the presentation on the screen 뭐 그 프레젠테이션을 프레젠티드 했다 보여 쇼의 뜻도 있단 말이에요. 쇼의 뜻도 보여주다 제시하다 현재 선물 이런 다양한 뜻이다. and present is a present. yesterday is history, tomorrow is a mystery, and present is a present. today is a gift. that's why 뭐 지나간 문법이네. 6과에 나왔던 문법이죠. 이 why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예요? 더 reason이죠. That is the reason. It is called the present. 됐습니까? 그 말은 why가 의문사가 아니고 뭐다? 관계 부사란 말이죠. 그것이
이것이 그 이유가 그러니까 that을 가리키는 말은 yesterday부터 시작해서 gift까지입니다. Yesterday is history, tomorrow is a mystery, and today is a gift is why it is called a present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that이 yesterday부터 gift 대신 문장을 잡아왔고요. 그 다음에 it은 뭐 대신 왔냐? it은 today 대신 왔죠. That is why today is called the presen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순간, today는 꼭 오늘이라고 해석하지 마시고요. 이 순간이란 뜻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 순간이 뭐라고 불리는 이유다? 선물이라고 불리는 이유다. present라고. 그러니까 present가 여기에 다양한 의미로 온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present의 뜻은 뭐일 수도 있고, gift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습니까? today일 수도 있는 거죠. That's why today is called the present. 그러면 이제 gift로 바꿔보면 That is why today is called the gift. 오늘이란 이 순간이 선물이라고 또는 present라고 불리는 이유야. It은 today 대신 왔죠. 그 다음에 is called 수동태죠. Today가 call을 할 리가 없죠. 불리죠. 그래서 콜의 형태는 콜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이 불리는 이유라는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That is the reason today is called the present.' Today라는 단어 대신에 present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고, today가 present라고 불리는 이유야 그게. 그래서 이제 수어가 now I see, now I understand. 이제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 수어가 아까 전에 Do you mean? 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맞니? 그랬더니 애나가 쭉 설명하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여기에 이제 물어봤으니까 그에 대해서 얘가 설명해주니까 이제 알아듣겠다고 얘기한 거죠. 네 말이 무슨 얘기하는 건지. You know so many great expressions. 너 엄청 많은 좋은 표현들 알고 있구나. 오케이. 그래서 뭐 이거 뭐 뭐뭐만큼 뭐뭐하니까 원급 비교죠. 그래서 You are as wise as my grandma 이렇게 하면 되겠죠. 뭐 grandmother 해도 상관없고 you are as wise as my grandma.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몇 군데 자세히 살펴볼 것들. 뭐 안부 뭐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 애한테 what's wrong, what's the matter 뭐 이런 거 얘기했던 거고요. 뭐 you don't look so well이 안 되는 이유, you don't look so good 해야 되는 이유 얘기했습니다. 건강이 안 좋아 보인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상태가 안 좋아 보인다니까. 건강한이란 뜻의 well을 쓰는 게 아니고 상태가 괜찮은이란 뜻의 look 뒤에 어떤 시의 규칙을 내용상 지키려다 보니까 굿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아직도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이런 표현 I'm still thinking about. 계속 생각나. I'm still thinking about. So I'm still thinking about. Our soccer match last week. 지난주에 있었던 우리 축구 시합이 자꾸 생각나. 그랬더니 아 네가 졌던 그 시합 어떤 시합 뒤에서 앞으로 꾸민다 했죠. 생략된 말 더 게임이 안 달고 들어가니까 관계 부사가 아닌 관계 대명사 목적격 관계 대명사 대신어 위치가 생겼다. Do you mean the game that you lost? 지난주에 네가 졌던 시합 얘기하는 거니. 그래서 현재 잊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현재 잊을 수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I wish I could forget about it but I'm sorry I can't forget about it. 잊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잊을 수가 없어 라는 표현 I wish I could forget about it. 가장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충고하기가 나옵니다. Well, you should always live for today. Live for today를 오늘을 위해서 살다 라는 표현인데 이게 좀 수어가 멍청하게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뭐 자기가 이런 뜻일 것 같은데 이런 뜻 맞니? 라고 확인하는 거죠. 진입하기. Do you mean that I should forget the past and focus on the present? 됐습니까? 그래서 과거는 있고 프레젠트 현재 여기에 프레젠트는 선물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프레젠트가 무슨 뜻으로 쓰였는지를 파악해 놓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그래서 여기에 프레젠트는 현재란 뜻으로 쓰였죠. 그러니까 투데이로 바꿔 쓴단 말입니다. You should forget the yesterday and focus on the today. 그러니까 여기에 프레젠트는 기프트가 아니고 투데이란 말이에요.
기프트가 아니고 투데이로 쓰인 프레젠트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yes, exactly, that is exactly what I mean 을 줄여서 exactly라고 할 수 있다 했어. That is exactly what I mean. 그게 바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live for today에 풀이가 나와있다 했습니다. live for today를 수호가 정확하게 알아들었죠. 뭐 수호는 live for today가 무슨 얘기하는지 못 알아들었다 하면 안 돼요. 알아들었죠. 얘가 이런 얘기하는 거니 그랬더니 맞다고 얘기하잖아요. 수호 알아들었죠. live for today가 뭘 의미하는지. forget the past, past and focus on the present. 그러면서 애나가 어떤 saying을 덧붙입니다. yesterday is history, tomorrow is a mystery, 또는 tomorrow is mysterious, and today is a gift. today is a present. 됐습니까? 여기에 present, 여기다가도 present 쓸 수 있고 여기다가도 present 쓸 수 있는데 여기 쓰인 present는 today고 gift 자리에 쓰인 present는 gift고. 그래서 today present is a present. 그 다음에 that's why라는 육과 문법. that's the reason today is called the present. 그래서 오늘 이 순간이 present라고 불리는 이유야. 그리고 여기에 present는 gift일 수도 있고 today일 수도 있다고 써서 중의적으로 쓰였습니다.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그냥 해석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이라는 단어가 present라고도 불리는 이유야. 그러니까 present에다 싹 다 밑줄 걸었고 다음 중 present, 여기 있는 present 중에서 뭐 의미하는 게 같은 것은 다른 것은 이런 거 물어볼 수 있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밑에 써놨듯이 present가 뭐를 의미하는지 today인지 gift인지. Now I see you know so many expressions. You are as wise. 뭐 원급 비교합니다. You are as wise as my grandma. 할머니만큼 현명해.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내용 파악하면요, 표정이 안 좋은 애는 누군데? 수호인데. 그렇습니까? 수호가 표정이 안 좋은 이유는 언제 무엇을 뭐 했기 때문에 last week에 사커 매치를 뭐 했기 때문에 로스트 했기 때문에 졌기 때문에 그래서 상태가 안 좋아 보입니다. 그걸 애나가 눈치채고 what's wrong? you don't look so good. 안 좋아 보이는데 계속 생각난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랬더니 이제 애나가 last week에 졌던 게임 얘기하는 거니? 그랬더니 yes라고 대답하잖아요. do you mean the game that you lost last week? 그랬더니 yes because of the game. 그 게임 때문이야. 그런 다음에 이제 잊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잊을 수가 없다라는 표현. I wish I could forget about the game, but I can't forget about the game. About the match. 아 여기 가만 보니까 여러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두 개가 보이는데 match도 그렇고 그 다음에 present도 그렇네요. match는 성량이라는 뜻도 있고 어울리다라는 뜻도 있고 시합 게임이라는 뜻도 있죠. 여기선 게임은 게임 대신 쓴 거고 present도 여러 가지 뜻이 있으니까 다의 어가 여러가지 뜻을 갖고 있는 단어가 무슨 의미로 사용되는지 파악하는 것들 이런 것들 어휘 문제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뭐 그랬더니 뭐 막 이제 뭐 그랬더니 이제 애나가 충고하죠. 애나가 뭐 live for today 해야 돼 항상. you should always live for today 했더니 이제 do you mean that I should forget that 생각됐다 했죠. 이번에 완벽한 문장이니까 do you mean that I should forget the present 하면 안 되고요 forget the past and focus on the present. 그랬더니 맞다고 하고 아 제대로 알아들었죠. That is exactly what I mean. People say 어제는 과거 역사고 내일은 알 수가 없고 yesterday is history, tomorrow is mystery, and today is a present. That is why today is called a present. gift라고 하면 안 돼. today예요. today is called a present. Now I see you know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일단 내용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안색이 안 좋은 애가 누구예요? 수호였어요? 애나였어요? 수호죠? 그걸 눈치채고 애나가 먼저 말을 시작하죠. 그래서 저 애나가 얘기하기를 What's wrong? 그래서 그 다음에 너는 좋아 보이지 않는다 건강해 보이지 않는다 아니니까 You don't look so good이죠. You don't look so well을 여러분 많이 만나본 적 있어. 그건 건강이 안 좋아 보일 때였어요. You don't look so good. 오케이. 그랬더니 이제 막 저 막 머리를 막 쥐어뜨리면서 계속 생각나 이러죠. 계속 생각나. 그렇습니까? 그래서 I'm still thinking about 하죠. I'm still 그래서 수호가 말하기를 I'm still thinking about 하죠. I'm still thinking about
그 다음에 뭐 지난주 우리 축구 시합 Our soccer match가 먼저 나오죠. Our soccer match는 매치인데 어떤 last week? I'm still thinking about our soccer match last week. 그랬더니 이제 에나가 이제 한번 확인사살하죠. 아 네가 졌던 거 그거 말하는 거야? 이러면서 오히려 이런 말은 네가 졌던 거 이런 말 졌던 시합 어떤 시합? 네가 졌던 시합 이런 거 너면 이제 수호는 더 마음이 아플 것 같은데 에나가 약간 꼬는 것 같아. 네가 졌던 거 그거 말하는 거야. 그래서 진입 파악하기 뭐 얘기하는 거 맞니? Do you mean the game? 매치 대신에 여기는 수호는 사커 게임 대신에 매치 했는데 뭐 에나는 똑같은 단어인 매치 대신에 게임을 쓰고 있습니다. Do you mean the game이죠? Do you mean the game? 에나가 말하기를 Do you mean the game? 게임은 게임인데 어떤 네가 지난주에 졌던 그 시합 그래서 that 생략해버리고 You lost last week 여기에 that이나 여기 that만 가능하다 하면 안 돼요. 여기 that만 가능하다 이거 이게 오 완벽한 문장을 이거 선생님 주어 동사 있으니까 완벽해 보이는데요. 야 lost에 뭐가 없잖아. 목적어가 없잖아. 그러니까 완벽한 문장을 잡아오는 that은 목적어가 있을 자리에 목적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겁 만드는 that이 아니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더 게임을 보고 후 뭐 더 게임이 아니고 만약에 사람이었으면 후나 whom이나 이런 거 올 수 있을 텐데 후나 whom 안 되고 which도 가능하다는 거. That you lost, which you lost. 네가 지난주에 졌던 그 시합 얘기하는 거 맞니? 이랬더니 일단 맞다고 얘기하죠. 맞고 그 다음에 아 잊고 싶은데 안 잊어져가 나오죠. 이거의 주요 표현 중에 하나인데 I wish 가정법 과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맞고 그 다음에 I wish 그 다음에 I could have forgotten이 아니고 I could forget이 나오죠. I could 뒤에 동사원이요. I could forget about it 나오고 but I can't죠. Yes, I wish I could forget about it, but I can't. 자, 근데 이 표현 있죠. 이 표현을 조금 이제 뭐 난이도는 어려울 수 있지만 다른 표현으로는 내가 이제 뭐라고 I wish를 써볼 수도 있냐면 수호가 말하기를 그래 나는 내가 더 플레이를 잘했기를 바란다. 이렇게 해도 뭐 어차피 같은 얘기가 될 수가 있죠. 그쵸? 자 이걸 왜 해보냐 하면은 여기는 I wish 가정법 과거가 사용됐지만 아 그래 나는 내가 더 잘했었기를 바란다 라는 표현은 똑같은 가정법이긴 한데 완전 똑같진 않죠. 그래서 I wish I could forget about it 대신 쓸 수 있는 게 I wish I should have played better but 여기는 but I can't지만 but I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내가 잊을 수 있기를 바랐는데 아 내가 저 플레이를 그때 과거에 좀 더 잘했어야 됐는데 그렇게 못했어 라는 표현할 때는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를 써도 되겠죠. 됐습니까? I should have PP. I wish I should have played better. 잘했어야 됐는데 그렇게 못했어. 우리가 이 문장을 선생님이 왜 보여주냐? 이거 뭐 I wish 가정법 과거만 계속 나오는데 어차피 가정법 과거 완료도 똑같은 어떤 후회를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럼 이거를 또 이제 직설법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내가 언제 후회한다. 내가 현재 후회하니까 I am sorry. 그 다음에 that 내가 무슨 시제에 잘했어 못했어. 내가 과거 시제에 못했죠. 그래서 I didn't play better. 이거하고 내용상 똑같은 거죠. I'm sorry that I didn't play better. 내가 언제 후회한다? 현재 후회한다? 무엇을 내가 과거에 잘하지 못했던 걸 후회한다라는 걸 가정법 과거 완료를 하니까 I wish I should have 했어야 됐는데 should have PP 과거에 했어야 됐는데 요렇게 생겼죠. 됐습니까? 더 잘했어야 됐는데 그렇게 못했어. 내용상 요렇게 할 수도 있고요.
오케이. 자, 이랬더니 이제 에나가 뭐 할 차례입니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으니까 이제 충고할 사임이죠. 충고할 사임. 그렇죠? 그래서 넌 늘 뭐 해야만 한다. 오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에나가 얘기하라, well, you should always live, you should always live, you should always live for today. 그러니까 you should always live for present 이 말이죠. 현재를 위해서 오늘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살아야 돼. 현실에 충실해야 돼.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수호가 이제 이게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이게 맞나라고 다시 한 번 더 진입 파악. 상대방이 한 말 진짜 의미 파악하기. Do you mean? Does it mean? 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수어가 말하기를 Do you mean? 이번에는 완벽한 문장이니까 대시 생략됐습니다. 아까 전에 Do you mean the game that you lost last week?는 대시 생략할 수가 없지만, 그러니까 the game 뒤에는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됐고, 여기는 완벽한 문장을 잡아오는 that, 겉만드는 대시 생략하고 I should forget the past죠. I should forget the past and focus on the present죠. Do you mean I should forget the past and focus on the present. Focus on today. 말이죠. I should forget the past. 여기서 past는 last week에 있었던 진시합을 잊고 and focus on the present. Focus on today.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야 된다는 얘기니? 그랬더니 yes, that is exactly what I mean. 줄여버리고 exactly, yes, exactly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 다음에 이제 people say 라는 말이나 사람들이 말하기를 에다가 얘기를 that's exactly, yes, exactly, that is exactly what I mean. People say yesterday is history. 여기 history는 명사인데 셀 수 없으니까 어가 없습니다. 하지만 mystery는 셀 수 있는데 하나 있으니까 어가 있죠. 그래서 tomorrow is a mystery. 빼고 싶으면 형용사 쓰세요. mysterious. tomorrow is mysterious and today is a present 해도 될걸. today is a gift 라고 합니다. today is a present 라고 해도 됩니다. present is a present 라고 해도 되고요. present is a present. 그 다음에 이제 육과 주요 문법, 그게 이유지, that's the reason. the reason 써도 되고 why 대신 써도 되고 둘 다 써도 되고 that's why, that's the reason why 해도 되는데 여기는 that's why를 쓰고 있죠. that's why today is cold. 수동태 today is cold, the present. yes, exactly. people say yesterday is history, tomorrow is a mystery, and today is a gift. that's why it's called the present. 이게 프레젠트라고 불리는 이유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랬더니 이제 다음에 하는 말이 와 너 뭐 저 뭐 뭐 되게 뭐 고급진 표현 잘 알고 있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나요? 오케이. Now I see가 나오죠. Now I see. 그 다음에 you know 이러죠. You know. You know so many great expressions 하면 될까요? So many great, so many 썼네요. 그렇죠. So many 많이 쓰입니다. So many great expressions. Many 니까 복수명사 expressions 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you are as wise as 나오겠죠. You are as wise as my grandma. 그렇습니까? 할매만큼 할매 같다야.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됐나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수호 안색이 안 좋으니까 what's wrong, what's the matter 이런 것도 가능하죠. wrong은 형용사니까 더 필요 없고요. matter는 명사니까 더 있어야 되고요. what's the matter, what's the matter with you. 그 다음에 안 좋아 보니까 don't look so good, you don't look so well 하면 안 된다 했죠. 이거 왜 안 해놨지? 뭐 하지 뭐. 그래서 고정됨 중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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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쓸데없는 짓 달라고 그러겠죠. 뭐 다 알고 있는데 그쵸. 굳이 또 귀찮게 커뮤니케이트. 오케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 라고 얘기했고요. 오케이. 그랬더니 I'm still 뭐 여기 비동사 있으니까 생각하고 있는 중이다죠. I'm still thinking about 뭐,
think 뒤에 대시 think that 많이 봤는데 여기는 대시 못 옵니다. 완벽한 문장이 아니잖아요. 어떤 것에 대해서니까 about the soccer match 뭐 게임 써도 되는데 soccer game last week. 그래서 뭐 얘기하는 거니? Do you mean the game, the match that which 생략 you lost last week? 네가 이겼던 시합 말하는 거 아니 말하는 거니는 아니겠죠. 네가 졌더니죠. 그 다음에 뭐 that which 생략이라는 얘기는 이게 목적격 관계대명사라는 거 알고 있냐? 관계 부사 올 자리 아니라는 거, where 올 자리도 아니라는 거 알고 있냐라고 물어봤고요. 네가 졌던 시합 그랬더니 yes. 그 다음에 뭐 잊었으면 좋겠는데 안 되겠. 이거의 주요 문법이죠. 그래서 안 되는 거 바라는 거. I wish I could forget about it. But I can't forget. 잊을 수가 없어. 그래서 it은 뭐 대신 왔냐? The game I lost last week 대신 왔죠. The match I lost last week. 내가 지난주에 졌던 그 시합을 잊을 수가 없어. The match that I lost last week 대신 왔죠. The match, the game that I lost last week. 내가 지난주에 졌던 시합을 잊고 싶은데 잊을 수가 없어. 그래서 애나가 충고하면서 Well, you 충고하니까 조동사 should 좋죠. You should always live. 아이고 live for today. 오늘을 위해 살아야 돼. 아, 이런 얘기하는 건 네, 맞니? Do you mean that I should 과거는 잊어야 되니까 I should forget the past죠. Forget the past and focus on the present. Do you mean that I should forget the past and focus on the present? That, yes, that is exactly what I mean. 사람들이 말하기를 people say that yesterday is history. Tomorrow is a가 있으니까 a가 없으면 mysterious지만 Tomorrow is a mystery 명사 올자리 And today is a 뭐 present 써도 되고요 본문에 있듯이 gift 써도 되고 Today is a present Present is a present Present is a gift That is why That is because는 안됩니다 The reason을 대신 쓸 수 있는 자리라 해야 되니까 The reason도 되고 That is the reason Today is 오늘이 부릅니까 불립니까 수동태 It is called the present 아 today 이거 왜 안 물어봤지? 그래서 뭐 이거 물어봤겠죠 뭐 밑줄 친 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is은 today 대신 왔다 Today is called the present That is because today is called the present 프레젠트라고 불리는 이유야 오 이제 알겠어 Live for today가 무슨 뜻인지 알겠어 You know Very many는 안되고요 So many great expressions 매우 많은 훌륭한 거 표현들 많이 알고 있구나 Live for today 여기서 얘기한 여기서 이제 얘가 얘기했는 뭐 great expression은 뭐냐 Live for today를 얘기하는 겁니다 Live for today를 보고 이 말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you were as 만약에 여기에 not이 있었다면 둘 다 답이 되는데요 not이 없기 때문에 not이 있을 때는 비교해서 뭐 not as도 되고 not so as도 되지만 not이 없기 때문에 as밖에 안 됩니다 you were as에는 다음에는 원급 wise 원급 비교니까 as wise as my grandma 할매만큼 현명하구나 you were as wise as my grandma 이런 것들 살펴보았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프로그레스 체크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고 다음 시간에 문법도 계속 진행되겠네요. 오케이. 수고들 하셨습니다.